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. 오늘은 더하릭자 들어간 한자 볼게요. 여러분, 더하릭자 들어간 한자가 그렇게 많아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네, 많아요. 제가 경희서당 책 430쪽하고 31쪽 두 페이지에 정리를 할 정도니까 많지요. 한번 볼까요? 더하릭자 시작할게요. 더하릭이 들어가면 앞에 이렇게 들어가서 우수릭이나 넘칠일이나 무게단이일이나 목매액 이런 한자 있어요. 조금 익숙하지 않고 발음 다 불편합니다. 잘 보셔야 되고요. 자, 그다음 자불액, 그다음 조불액, 도롱이벌레의 발글 견까지. 자, 발글견은 4번 급수 정도 되는데요. 발음이 다 일괄적이지 않은데 애매하게 다 이응자는 들어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형성자 하나는 뜻, 하나는 음으로 구성하는 한자로 봐서 저도 이렇게 모양 비슷한 한자에 한번 넣어봤습니다. 정리 한번 할게요. 더하릭자인데요. 제 책에는 이 더하릭자 위에를 제가 물수가 어떻게 조금 변형할 수 있는 자로 표현을 해놨는데요. 한번 볼게요. 자, 어떻게 써 있었었냐면, 얘를 어떻게도 쓰냐면 잘 보세요. 물수 위에 있는 여덟 팔은 모아서 쓸수 있죠. 그 다음 한일 쓰고요. 그 다음 아래는 그대로 써요. 그래서 아래다가 그릇을 쓰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데, 여러분은 지금 제가 컴퓨터로 쓴 이자에 익숙하죠. 이렇게 쓴 거는 조금, 근데 이렇게도 많이 쓰고요.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서체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저 컴퓨터가 나오기도 해요. 저 책도 서체를 바꾸니까 이렇게 변한 거거든요. 아, 이거 같은 자구나. 그럼 위에 있는 건 물수다. 여기 보시면 물수를 가로로 해놨죠. 얘를 세로로 하면 물수자가 되잖아요. 이렇게. 그래서 물수 더하기 그릇명입니다. 물을 그릇에 부어 물이 많아지도록 더하는 거예요. 물을 또 넣고, 물을 또 넣고, 물을 또 넣고, 이렇게 더한다는 거죠. 그래서 뭔가 더해서 좋아지기 때문에 점점점 좋아지다. 이익, 유익, 그 다음 이제 손해보면 손익, 자다익선, 홍익인간, 이럴 때 더하릭자로 쓰고 있습니다. 더욱이라는 부사어로 쓰기도 하는데, 일단 기본 대표는 더하릭자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볼게요. 그 다음 한자를 보시면 우수릭인데요. 앞에 말씀은 집어넣으니까 말을 하면서 웃음을 더하면서 말을 하면 더 좋겠죠? 저도 조금 솔직히 이제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강의할 때는 이렇게만 하지는 않죠. 여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. 저 혼자 막 신나서 같이 신나서 하는데 이렇게 우리 유튜브는 제가 저 혼자 찍고 저 앉아 웃고 저 혼자 막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해요. 뭐든지 직접 만나야 재밌는데요. 그래서 앞에 말씀원에다가 더하릭자를 집어넣어서 말할 때 웃는다, 웃음을 좀 더하면서 하면 좋겠다.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? 여기 한자를 제가 빨갛게 써놨는데요. 책에도 써놨고. 이 우수릭자를 언뜻 보면 이자처럼 보일 때가 있고 반대로 이 시오시자가 우수릭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오답률이 상당히 많은 한자예요. 급수시험할 때 물어볼 때. 시오시자가 나오는데 죽은 사람한테 이름 주는 걸 시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는 어조사 해 들어가니까 모양 비슷한 듯한, 아니요. 구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건 시호, 죽은 다음에 이름. 아무나 받는 건 아니고요. 자, 넘칠 일. 앞에다가 물수 집어넣고 뒤에다가 더하다를 집어넣어서 물을 넘치게 더하다라고 했습니다. 자, 아까 더하릭은 물을 계속 그릇에다 놓는 건데 물을 갖다가 또 넣었어요. 그래서 넘쳐 흐르게 하는 건데 바닷물이 넘치면 해일이고 일미, 그러면 아주 아름다움, 지나치게 꾸미는 것을 또 일미라고 한다고 합니다. 아마 해일만 좀 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발음이 특이하죠? 익자에서 일이 됐습니다. 자, 무게단위 일자도 앞에다가 쇠금 집어넣어서 더하릭자를 쓰는데요. 쇠금 더하기 더하리. 금을 더해서 무게를 늘려가는 걸 여기 보시면 무게단위 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무게 단위 일자인데, 자, 그럼 어떤 무게 정도 되는데 이렇게 쓰느냐? 옛날에 금을요, 20 넉냥이나 20냥 정도를 일 단위로 했다고 합니다. 한 냥, 두 냥, 세냥 가다가 이렇게 뭉치로 24냥은 한 일, 이렇게 두 일, 석삼 삼일,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보죠. 그래서 금 단위로 쓰기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네요. 자, 그 다음. 발음도 목멜 액자인데요. 익자가 또 액이 됐습니다. 실에다가 더하릭을 집어넣어서 실을 더 많이 사용해서 목을 매다 해서 목매서 죽이는 건데요. 액살, 액사,
이렇게 조금 옛날에 사형법 중에서 이렇게 썼다는 거 조금 잔인해서 빨리 넘어가고 싶네요. 자, 그 다음 잡을 액자는 앞에 손수변을 집어넣어요. 손으로 더 힘을 주어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더 잡음, 세게 잡는데 완자가 팔 완자입니다. 팔을 잡다? 분함을 못 이겨 팔을 어루만지며 벼르다.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? 제 표지 이렇게 포즈가 카메라 잡히나 모르겠네. 이렇게 팔 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두고 보자 너 뭐 이런 식으로 째려볼 때 그럴 때 애관이라고 합니다. 아, 조부렛자 좀 알아두시죠. 많이 알 것 같아요. 특히 단어부터 얼른 보면 애로사항이라는 말, 애로 뭐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라고 쓰는데요. 산과 산 사이가 좁은 일이 1차 뜻인데 이렇게 좁다 보니까 일의 진행이 쉽지는 않겠죠. 그래서 애로사항이면 일이 쉽게 진행되지 않으면 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조부렛자에서 앞에 언덕부 쓰고 뒤에 더라기를 썼으니까 언덕이 또 있고 또 있고 겹쳐서 언덕에 만약에 막 짐도 많이 가져가고 식량도 가져가고 짐승도 가져간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겠죠. 어마어마하겠죠. 진짜 애로사항이 좀 있겠지요. 자, 그 다음에 도롱이벌레 의자인데요. 도롱이벌레라고 해서 벌레충자 집어넣고 도롱이벌레 의입니다. 그래서 더아릭자가 의발음 했는데요. 도롱이벌레가 더 많이 모여든다. 얼핏 보기에 목을 맨 것처럼 나무에 늘어지는 모습을 도롱이벌레라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조금 사진은 첨가해서 옆에다 좀 해놓을게요. 그 다음 밝을 견자를 보시면 더아릭자에다가 애벌레 촉자를 집어넣어서 썩은 나무에 벌레가 많다. 그 벌레들이 밝게 드러나 보인다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. 세상에 이런 한자도 있었나 하시죠? 여기서 보시면 벌레들이 많이 우리 그 반딧불 같은 거 많이 모으면 밝게 옛날에 그 형설지공 유런의 송강과 차윤의 이야기에서 차윤이 벌레를 모아가지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 벌레들을 밝게 드러나 보인다 해서 견결 그러면 깨끗하다든지 견감 그 조세들에서 면제해준다든지 이 밝을 견우라고 발음되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고 하면 이런 시험 문제 내겠죠. 저도 될 것 같아요. 읽어보라고 다 그러면 촉발음이나 익발음 하겠죠. 다 틀리는 거죠. 이 자는 형성자가 엄연히 말하면 아니에요. 두께가 겹쳐서 한자가 하나 됐기 때문에 이건 회의자로 보기 때문에 발음이 없는 거예요. 이럴 때는 여러분이 해석을 잘 외워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우수릭자, 넘칠일, 무게단일, 목멜액 다 더아릭자 들어갔고요. 좌불액, 조불액, 도롱이벌레의 밝을견 이렇게 다 들어갔습니다. 더아릭자 들어간 한자 8개 배웠습니다. 반복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다음 영상 올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